플러싱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새로운 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입니다. 플러싱 지역 상권업주들과 지도자들은 플러싱 상공회의소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 플러싱 존채 사무총장이 주축이 돼 한중업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협력해 플러싱 상공회의소를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관계자들은 퀸즈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플러싱은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퀸즈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이면서도 많은 이민자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맞춤형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플러싱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ll have organized outdoor events, maybe street fairs and festivals, so that our members will be able to showcas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f there's a member that feels that they're unfairly targeted by tickets and fines, we want to be there to make sure that we hold the inspectors accountable and the agencies responsible that they're not focusing and unfairly targeting our community.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1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출범식 겸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